중앙 버스 차로제가 4년 만에 확대됩니다. 현재 가로변 차로제 운영 구간이 2025년까지 중앙 차로제로 바뀝니다. 제주도는 우선 이달 말부터 광양 사거리에서 연동 입구까지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아라 초등학교에서 공항까지 중앙 버스 차로제가 운영돼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금보다 12분 정도를 단축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자입니다. 현재 광양 사거리에서 아라 초등학교까지 그리고 공항로에서 운영 중인 중앙 버스 차로제. 2017년 이후 4년 만에 2단계 공사가 시작됩니다. 2단계 공사의 첫 구간은 현재 가로변 버스 차로제를 운영하고 있는 광양 사거리에서 연동 입구까지의 서광로입니다. 이달 말 공사에 들어가 내년 8월까지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라 초등학교에서 공항까지 중앙 버스 차로가 연결돼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통행 시간을 줄이고 정시성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아라 초등학교에서 공항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현재 33분이 걸렸으나 중앙 버스 차로로 막힘없이 이동할 경우 21분으로 지금보다 12분 단축할 것으로 제주도는 예상했습니다. 내년 8월 서광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나머지 가로변 차로인 광양 사거리에서 국립 제주 박물관까지의 동광로, 연동 입구에서 무수천 입구까지의 도령로와 노형로, 아라 초등학교와 제주대학교 입구까지의 중앙로에 대해 중앙 버스 차로제로 바꾸게 됩니다. 오는 2025년 12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중앙 차로제가 확대되면 공항을 잇는 시내 급행 버스는 물론 향후 트램과 같은 신교통수단 운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공영제 개선 방안 중에 시내 급행을 신설하는 게 있습니다. 시내 급행이 기존의 중앙로 BRT 노선과 그리고 동서광로 BRT 노선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공사 기간에 서광로 가로변 버스 차로제 운영을 일시 중단하며 공사에 따른 교통체증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가까운 우회도로 이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